선생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저희 올마이티비에서 선생님을 처음 뵀는데 선생님 소개 말씀 좀. 드릴까요? 네 저는요 평택에서 실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생각하시는 하반기에. 네. 대박 나는 띠. 자 이민현 하반기에 대박 나는 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요번에 삼재띠인 용띠 용띠들이 하반기에 대박을 나요. 거기다가 토끼띠들. 그나마 중간 정도 운기에서 용띠라고 말하면 35, 4섯 마흔 일나오 이런 용띠들이 직장인은 자기 자 하고자 하는 일에서 운기가 올라가고 네. 사업을 하시는 분은 승승장구되고 지금 기초를 닦는다 이런 해이기도 하지만 기초를 닦아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삼재인데 용띠가 네. 좋다고 삼재들은 다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삼재도 띠가 악삼재가 있고 복삼재가 있어요. 네. 원숭이띠, 지띠, 용띠가 삼재이긴 하나 네. 용띠들은 이번에 복삼재가 들었어요. 그런데 사주에 네 구등이 있듯이 연월일 시에 따라서 다 틀려요. 약간씩.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편적인 운기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부터 운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용띠나 토끼띠들은 내년을 준비한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셔도 좋고요. 지금 더 빨리 발복을 하고 잘 풀리는 띠들은 용띠예요. 어, 토끼띠들은 좀 천천히 풀리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나면 하고자 하는 일이 승승장구한다. 직장 생활을 하면 직장에서 진급을할수 있고요. 사업을 하면 사업 운기가 있고 아, 특히나 또해외물을 먹을 운기들도 있어요. 아, 네, 네, 네. 같은 사업이어도 만들어 하는 거. 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발복을 한다. 예. 아. 네, 그런 운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 그분 대박 나는 하반기 운세는 네, 네.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이로지가 보면 35세는요. 네. 계획을 하는 일을 계획을 해가지고 기다려라. 아. 계획을 본인이 계획하는 일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해서 하면 괜찮고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47세는 교만하지 마라. 잘된다고 교만하고 어깨에 뽕 준다 그러죠. 우리가 힘을 주고 나면은 하던 일이 빠그라질 수 있어요. 3세는 3세예요. 시우 나옵 용띠들은 어 저기 뭐야 천간으로 해서 운기가 들어오고 있어요 아홉수는 조용히 얌전히 남한테 알리지 말고 남 모르게 차근차근 추진을 하면 대박 터진다 그래요 아홉수라고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복삼제가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홀수 나이에는 성주운이 들어오고 있어요 성주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무속적으로 신적으로 도움을 받은다면 대박이 터질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왜 무덕하게 별큰탈 없이 넘어가는 3재다 아, 그렇게 네. 아시면 될것 아, 같아요 네, 네, 네. 니다 선생님 주목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대박나는띠 응원의 한마디 좀 해주세요 어, 3재를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이민영은 하반기에 대박나는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택의 성지현이었습니다 음.